한류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K-POP 아이돌의 모든 것. 팩트스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네. 아, 미 아카데미상 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상에. 야, 영화계 경사 오브더 경사 컨그레츄레이션. 축하드립니다. 따봉! 아, 따봉! 가요계에서도요, 야. 2월 발매되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선주문이 무려 342만 장을 와. 돌파하면서 야. 역대 최다 주문 기록을 네네.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예. 이 K-POP은 물론 K-무비까지 우리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영향력을 키워가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기분 좋은 예감이 벌써부터 들어요. 야, 근데 봉 감독이 진짜로 영화계에 진짜 BTS네요. 아, 맞아요. 야, 진짜 따봉이에요. 예. 김지영 기자도 예, 기사를 쓰면서 예,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6개 부문이나 오를 줄은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대단하죠. 근데 아카데미가 정말 보수적인 곳인데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신기한 거 맨날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야, 거기에 대한민국 감독님이 가신 거 아닙니까? 야. 너무 막 소름이었어요, 저도. 어허. 우리 또 이달의 아이돌, 블락비의 유건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유건 씨는 올해 듣거나 또 보고 싶은 뭔가 희망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멤버들이 군대를 가 있고 저희 블락비가 뭉칠 수 있는 네. 건 없으니까 네, 블락비 음악이 다시금 화제라는 뉴스를 좀 보고 싶네요. 아, 제가 기다리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아, 네. 저희가 또 다 군 제대해서 언젠가 꼭 빠른 시일 내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이제 예, 잘 그럼요. 준비하고 있으면 예, 금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한 주 사이에 예. 얼굴이 예, 많이 하얘졌어요. 아, 많이 하얘졌나요? 네네네. 네. 백봄인 줄 알았어요.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얼굴이 편해 보이네. 그러니까. 네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좀 편안한가 봐요. 아, 네. 아 많이 편해졌어요. 3주했다고. 근데 터내리면 또 가요. 아, 글쎄요. 아, 예. 어쨌든 지금 네네. 또 기분을 살려서 네네네. 오늘도 팩스인스타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가요계를 달군 소식들 위클리 핫돌에서 준비했습니다. 스타트! 한류그룹 엑소의 메인 보컬 첸이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첸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며 비연예인 신부와의 결혼식은 비공개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사자인 첸은 공식 팬클럽 커뮤니티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회사 멤버들과 상의해 계획했던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당황스럽지만 축복에 더욱 힘을 내게 됐다며 예비 신부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엑소 멤버 최초로 유부남이자 아빠가 되는 첸의 깜짝 소식에 국내외 많은 팬들은 축하와 함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품절남 계열에 합류하는 첸. 아이돌 인생 2막도 기대할게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데뷔 이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오마이걸.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멤버 지호가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소속사 WM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잦은 건강 악화와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온 지호가 최근 불안 증세가 심해져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의 소녀 핫을 몬스타엑스의 주원도 심리적 불안을 토로하며 새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아이돌 멤버가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한편 오마이걸은 지난 8일 일본에서 세 번째 앨범을 발매하고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투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할 말씀 없으신가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또다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 후 8개월 만에 검찰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승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승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코의 신곡 아무 노래 댄스 챌린지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주와 대찬성
마마무의 화사와 지코의 댄스를 필두로 막춰도 댄스킨 포스 장렬 청아 그리고 위너의 송민호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개성을 살렸는데요. 또 원주요정 이효리는 방구석 스웩 제대로 뽐내며 아무 노래 댄스 챌린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코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아무 노래는 지난 13일 발표돼 음원 차트 1위를 올킬하며 음원킹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네, 위클리 핫돌이었는데요. 야, 엑소에서 드디어 예, 첫 품절남이 네. 예, 탄생을 했습니다. 야, 팬들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예.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사실 채나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는 이제 뭐 기자들도 잘 알고 있었고 팬들한테도 사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나의 결혼 발표 이후에 좀 팬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퇴출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뭐 요구서 같은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팬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시다시피 여자친구가 임신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아무래도 팬들에게는 좀 충격적이고 엑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을 정말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 친구는 얼마나 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럴 때 좀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인기 멤버가 그것도 현역 아이돌로 결혼을 이렇게 선언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현역 아이돌 결혼의 원조는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원더걸스 출신의 선예 씨가 아닐까 합니다. 어허. 네, 2013년 당시 갑작스레 결혼을 발표하고 캐나다로 떠나면서 많은 팬들을 놀래켰었잖아요. 네. 네, 당시 선예 씨가 20대 초반이었던 데다 팀도 인기가 화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결혼은 아니지만 현직 아이돌 4미니 출신의 현아 씨와 펜타고 출신의 이던 씨가 소속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개 연인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결국 소속사를 옮긴 두 사람은 한날 1시에 음반을 발표하고 쇼케이스에 오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초반 두 사람의 교제 사실에 실망했다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진정성 어린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지코의 뭐 아무 노래 네. 챌린지. 네네. 야 이거 요 분위기로 딱 따지고 보면 이제 전 국민 인싸 댄스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분위기 되게 좋아요. 네. 예, 되게 쉽고. 아, 네. 예. 예 익사이딩, 인터레스팅. 예예. 네, 요즘 K-팝 붐이 일다 보면서 네. 각종 댄스 K-팝 댄스 커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코의 아무 노래는 간단한 안무 동작을 이용해 가지고 챌린지를 만듦으로써 누구나 한번 좀 따라해보고 싶게끔 만드는 뭔가. 있잖아요. 네, 또 곡의 가사도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가사여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차트 진입조차 힘들어가지고 벽돌 차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무 노래 그 뭐 돼요? 뭐 그러니까. 돼요?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제가 네. 또 우리 유건 씨가 또 네. 보여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댄스 쪽에 또 콜롬버스니까. 제가 또 마침 네. 대기실에서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왔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 SNS에 올리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아무렇게나 춤추는 겁니다. 뭔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거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어허 야 챌린지가 멋있다. 춤을 엄청 대출해서 쓰네.
어마어마해. 아유, 감사합니다. 야, 좋다, 좋아. 진짜요. 예, 예. 와. 네. 아니, 또 최근 들어서 사실 또 이런 짧지만 또 강한 임팩트가 있는 댄스 챌린지, 이게 쉽게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지코의 아무 노래 댄스 챌린지에 앞서서 우리 지상렬 씨가 아주 좋아하는 BTS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 댄스 챌린지가 먼저 유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팝스타 드레이크의 In My Feelings 댄스 챌린지가 SNS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영상들의 특성을 보면요, 짧고 임팩트가 있다는 건데, 이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영상 콘텐츠 러닝 타임이 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걸 쇼폼이라고 하는데, 이 댄스 챌린지가 쇼폼 동영상에 딱 맞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일단 K-POP과 댄스, 퍼포먼스는 어떤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한국에서 좀 SNS에 급속도로 인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들 뭐 재능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아, 너무 잘 추시네요. 안 돼요? 혹시? 저요? 예,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참아요, 지금. 뭐 어떤 거요? 라라라라라라라. 오, 스피커 쓴 줄 알았어요. 아니, 따라한 건데. 오호. 역시. 오늘 헤어도 굉장히 아이돌 같으신데요. 헤어만 헤어 오늘 굉장히 강하신데. 섹시하신 예, 가가 같은데요, 뭐. 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빅뱅 멤버 승리 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 또 이번 주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됐었는데요. 곧 또 입대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승리 씨는 원래 지난해 3월에 입대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버닝썬 수사 때문에 입대가 연기가 됐어요. 본인이 입대 연기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되고 또 나이 제한에 따라서 올해 안에는 입대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일단 입영 연기 사유가 기소되는 시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현역이병 통지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이번 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병 통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입대일은 2월 중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리는 입대 후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뒤에요. 군검찰 등 수사기관에 입첩되어서 군검찰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 승리 외에도 빅뱅 멤버들 이전에 그 많은 그 구설수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뭐 복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음악 축제인 코첼라 페스티벌 라인업에 빅뱅의 이름이 공개가 됐었죠. 네. 매년 2, 30만 명 관객이 참여하는 대형 음악 축제인데요. 멤버들의 입대와 승리 경찰 수사로 인해 그룹 활동이 중단된 후에 첫 공식 행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 빅뱅의 코첼라 공연은 K-POP 보이그룹으로는 최초로 빌보드에서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전역 후 재결합한 이들에게 중요한 2020년이 될 것을 암시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하며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네. 네, 이번 공연과 관련해서 양현석 전 대표도 이례적으로 페스티벌의 포스터를 SNS에 기재하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빅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리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4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무대에 오른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정말 뭐 빅뱅은 말 그대로 너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승리가 빠져도 정말 태양 빼고는 남은 멤버들도 다 구설수가 있었던 멤버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가 돼요. 이게 바로 빅뱅의 힘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남은 이 지드래곤이라는 콘텐츠가 있다는 게 빅뱅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뱅이라는 이름이 또 한류를 한때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이제 들고 나오냐 텐데 저는 좀 그래도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YG나 빅뱅의 이미지 자체가 엄청 좋아지거나 쇄신되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반면에 음악은 음악대로 좀 소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요즘은 또 군복무 시기를 이제 군백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군백기. 군백기.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올해 군백기를 거쳐서 다시 또 컴백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가장 먼저 돌아온 분은 인피니트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 성규 씨인데요. 네, 지난주 8일에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에서 팬들의 환대를 받으며 전역을 했습니다. 18년 5월부터 군복무를 시작했던 성규 씨는 입대 후에도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기환, 그날의 약속 등에 출연하면서 간간히 팬들에게 모습을 보였는데요.
입대 전부터 예능적 감과 끼가 달랐던 만큼 전역을 하자마자 방송가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진으로도 합류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팬들이라면 성규의 본투비 아이돌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 다음 달 2월에는 단독 콘서트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장우영 씨가 좀 기대되는 아이돌이에요. 이 친구는 가수보다 저는 연기로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기가 정말 기본기가 있습니다. 네. 감시자들에서 인상 깊게 갔는데 업계 관계자들도 장우영 씨 연기로 좀 기대주로 꼽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쪽 활동에 주력할 것 같고요. 윤두준 씨도 약간 연기를 잘하잖아요. 네, 만두준 씨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전역을 해서 좀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좀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 가요계 소식들 짚어봤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밌는 팩트 인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 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어마어마한 비밀 네 가지나 준비했는데요. 이 비밀을 풀면 시청률도 대박, 노래도 대박 난다고 해서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규 비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TBS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ST. 안녕하세요, 이규입니다. 내려가면 할수록 다 끓는다는 걸 알아 나 내게 기회를 줄게. CB와 31일 날 카운트다운을 일단은 멤버들끼리 그냥 밥을 먹으면 소소하게 보내고 바로 이제 또 연습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연습을. 네, 저희가 근데 데뷔 때도 1월 1일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뭐 카운트다운 못 놀아서 서운하다기보다는 기대감이 제가 1년 만에 컴백이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도 카운트다운. 진짜 오랜만에 신곡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운트다운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카운트다운은 전에 웨이크업이랑 연결되는 곡이에요. 웨이크업에서는 꿈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 헤맸다면 이번 카운트다운은 현실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 헤매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지만 랩메이킹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본인 자랑하고 있다. 그 전 앨범보다 높은 고음을 유현이가 메인 보컬이 소화를 해줬죠. 그렇다면 이번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동생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유. 보통 이렇게 섹시라 그러면 보통 형들이 조금 약간 노련하고 약간 어울릴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그런 걸 더 잘하더라고요. 형들은 순수한 동생들은 좀 그렇지 않나. 네, 형들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카운트다운에서 내 파트는 아니지만 우리 멤버들만 서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파트는 아닌데 다른 멤버의 좀 파트가 좀 탐이 난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훈이 랩 파트가 탐이 나는데 탐이 나요? 맨 마지막에 나쁜 손 러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때 네. 정훈이 표정이 아주 섹시한데 그때 아주 정훈 이렇게 민망해하죠? 아, 칭찬해주니까 좀 그럼 먼저 보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나쁜 손 멤버들은 이렇게 탁탁 손가락만 하는데 저는 이제 멋있게 나쁜 손 허리로 다 표정으로. 아, 표정으로 하는구나. 느낌까지. 느낌까지. 나쁜 손 허리로. 혹시 또 형들은 또 상관은 파트가 없는지. 저는 그 용현이의 벌스 도입 부분이 너무 좋았어서 사실 그때 제가 그 파트를 갖고 싶어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역시 벌스는 그래도 메인 보컬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유현이가 너도 왜 그런 네가 이겼어 눈빛으로 얼음같이 튕겼네 5, 6, 7, 8 너도 왜 그런 네가 이겼어 눈빛으로 얼음같이 튕겼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살짝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딱 보시면 용현이가 딱 센터에 서 있고 기죽지 않아 매일 밤 너의 꿈속에 짠짠짠 해서 꿈속에서 잔 그런 느낌도 있고요. 후렴구에 끌려가가 있는데 그때 내 손을 잡아라 그런 파트가 있어요. 섹시한 표정과 손 내게 손 잡아주는 게 사랑의 시작됐어 뛸까 말까 만 손에 시간 없어 달려와 날 기다리고 있어 특별해 멈추지 않아
자, 다음은요. 팀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오. 이름하여 이그빈과 함께하는 훈지, 현주입니다. 한번 뭐 몸풀기로 네.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지 한번. 자,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와. 영덕대게 라스트 하나, 둘, 셋. 라스트. 오, 좋아요. 자, 용현이, 정훈이 하나, 둘, 셋. 정훈이. 네? 용현이, 정훈이.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단맛 짠맛 하나, 둘, 셋. 단맛. 와. 어떻게? 쌀떡 밀떡 하나, 둘, 셋. 쌀떡. 아, 제가요, 이게 손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자, 아, 아초 하나, 둘, 셋. 아. 너 아 먹잖아. 아, 배려했는데. 아, 나도. 아, 그래 좋아. 아. 좋은 자세야. 이렇게 포장을 하네요. 쥐띠 팀과 함께. 할 게임은 이신 전심 그림으로 말해옵니다. 오,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자, 카메라 보여주고요. 뭐죠? 쪽박, 쪽박, 꿀밤. 이렇게 못했던 팀이 있었나요, 이거? 제가 정확히 셀 거예요. 준비 시작. 10. 이거 맞나? 잠깐만요. 이게 뭔가 문제가 뭐냐면 잘못 골랐어요. 자, 네.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딱 답 알면 딱 와, 잘 그렸다 한다. 너는 2초만 더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그려줘. 1, 2.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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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정답. 저게 어떻게 미키는데? 네. 전 처음에 이걸 보고 잘못됐다. 하나, 둘, 셋. 귀여워. 아, 이거는 미키마우스가 작아진 거예요. 아기 때 미키마우스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번 맞추면 맨사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네. 해바라기 씨예요. 아, 정훈. 정훈. 햄토리. 아까웠어요. 햄스터. 햄스터. 정답입니다. 여우, 햄스터, 랍스터, 몬스터. 분명히... 딱 햄스터 같지 않아요? 키우세요. 아, 예. 말을 걸지 마세요. 문제 여기 있습니다. 아,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둘, 셋. 크루아상도? 아닙니다. 그 상표명은 파이. 햄버거. 아닙니다. 마카롱. 정답. 네. 문제 드립니다. 아, 그래. 나 네 자신의 표정이 너무 불안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 예? 봐주시고요. 근데 너무 했네요. 이거 너무 한 거예요. 이거 영훈이 너무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한 거예요. 일단 파리가 있... 이거는? 밥그릇인데? 오. 유부초가? 신밥? 자, 그럼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꿀? 벌? 약간 괜찮은 추리였어. 벌이 연관성이 가장 큽니다. 꿀! 꿀밥? 꿀밥 아니에요. 꿀밥 아닙니다. 이렇게 못했던 팀이 있었나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자, 카메라 보여주고요. 뭐죠? 형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한다고요, 이거를? 이건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맞구나! 꿀밥? 꿀밥 누가 좋아해? 동작으로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앉으세요. 확실, 확실한 건가? 늘 쉴 때 이걸 바라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게 있어야 되고. 정훈. 왔다! 왔다! 꿀잠. 야, 꿀잠 잔다 이런 거. 우리 있잖아, 재밌을 때 하는 거. 마셔라. 정답은 꿀잼이었어. 아, 빵 좋아하잖아요. 빵에 잼 발라 먹잖아. 그게 빵이었어. 꿀잼. 빵, 이거 빵, 이거 빵, 이 바게트 빵.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매니저님도. 네, 갑니다. 자, 문제 갑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 그거밖에 답이 안 나와요. 세 글자죠? 자물쇠. 이야, 틀렸어요. 아니야? 자, 2초 더 드릴게요. 2초. 그림 2초 드릴게요. 준비, 시작. 아, 얘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입술이야? 이게 뭐 같아요? 코요. 눈, 코, 입. 이건 뭐 같아요?
눈이야. 이건 뭐 같아요? 우기야. 저 힌트 드렸죠? 네, 맞아요. 전 충분히 잘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더 이상 들릴 수 없어요. 네. 오케이. 용현. 용현. 입 조심. 거의 나왔어. 이거 뭐 같아요?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전 그 조개? 조개? 이게 조개? 잠깐만요. 이 안에 뭐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이렇게 하죠?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정훈. 정훈. 일곱 비밀? 고마워요. 와. 아니 팬분들이 먼저 맞추시는 분 있었어. 여기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아. 전 팀의 문제 수준 보면서 어땠습니까? 한 가닥만 그래도 아인 형이 알았을 텐데. 보자.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문제 갑니다. 어,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정훈아. 좋아.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는 아인이어도 못 맞춰요. 아, 저게 네 글자라는 건가? 나 알 것 같아. 아, 저게 글자 수인 것 같아요, 이게. 유추를 계속 해보자. 이게 글자 수인 것 같고, 이건 그걸 악보인 것 같아요. 악보에, 네, 이거는요? 그건 뼈다귀요. 도돌이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뒤에 네. 그렇죠. 동작으로 첫 글자. 아, 뭔데 이게? 자, 라이온 킹? 대놓고 말할게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냥 드릴게요. 세월아 용현, 용현, 세월아 용현, 용현, 라라랜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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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예요. 뭐지? 너무 맞죠? 자, 명색 힌트 갖고 와요. 힌트 갖고 와, 힌트 갖고 와. 시청자들. 라따? 자신 있어요? 아, 어, 땀 엄청 나.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답변 여기 쪽입니다. 자, 비슷해. 왜 이렇게 자신감 있어요? 저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뽀뽀. 반응이 아니죠. 아, 이게 뭐니? 쪽박. 너무 어려운데. 쪽박. 쪽. 아, 저 어딨어요? 끝났다. 아, 끝났다. 끝났다. 정답은요? 진짜 궁금해. 진짜. 아니, 쪽박. 쪽박. 쪽. 아, 이게 뭐지? 너를 귀여울 때예요. 그래서 보통 귀염. 다다다다다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 아! 오, 왔다. 드디어. 고마워요. 귀염 뽀짝. 아니, 이걸 뭐라고? 아, 이거 뽀짝 뽀짝. 정답이에요. 아, 어떻게 맞췄어? 잘했나? 아, 이건 정말 쉽다. 시작. 아, 맞습니다. 뭐지? 그렇습니다. 저 자. 곰인데. 왜 이거에 내가 감사하게 되죠? 정답이 가까워지는 거에 감사하게 되고 있어요. 곰탕? 곰탕? 아닌가? 아닙니다. 시작. 여기까지. 자, 정답! 코카콜라. 이야! 용현. 네! 북극곰. 정답! 좋은 문제죠? 치과. 충치. 정훈. 강냉이. 강냉이가 왜 나와. 동작 이틀 짧게 줍니다. 짧게. 하나, 둘, 셋. 띡, 그만. 오케이. 잇몸. 어금니. 송곳니. 네. 사랑니. 어, 아니에요? 윗니. 윗니. 네. 그리고? 아랫니. 아랫니. 그리고 또 하나 더? 윗니. 아니, 또 하나 다른 거예요. 중간니. 윗니. 아, 진짜. 두 글자예요. 자, 힌트 드립니다. 아, 디귿 니은입니다. 덧니. 아. 고마워요. 맞췄다. 정답입니다. 아, 언니가 있구나. 언니 다 맞췄어. 오. 진짜. 맞췄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급 비밀, 노래 찍입니다. 노래 찍. 모든 노래를 찍으로만 불러야 돼요.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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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서찬이 선배님의 Tears. 전화입니다.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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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외톨이! 누구의? 아웃사이더 선배님. 전화! 오! 아유 선배님의 좋은 날. 자, 여기까지 내보겠습니다. 자. 아까워요. 사랑 때문에 아니에요. 천이 천 맞잖아요. 시간 가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오호 좋아요.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정답.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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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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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오, 좋아. 찍. 아, 오. 방탄소년단 선배님 아이돌? 아, 아니에요. 찍. 아, 괜찮아. 패스할게요. We are. We are this, baby. We are, we are, we are this. I go. 아,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뭐였죠? 그러면 설명하면 돼요, 한 글자씩. 찍. 어? 찍. 찍. 찍찍. 찍찍. 혹시 이 노래 알면 대신 살짝 찍으로 불러줘도 될까요? 자, 이 노래 혹시 알아요? 찍찍찍찍찍찍. 아! 찍.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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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다 했어. 여성이 아름다운지? 정답! 아.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거 어렵다. 아, 진짜. 자, 우승팀이 나왔습니다. 오. 승자는 승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예예. 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 또 센스 있는 리더 형이랑 해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선물 등장해 주시죠. 오? 뭐? 자,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승리를 즐기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오, 한 입에 저렇게 크게. 와, 이 친구 먹을 줄 아는 친구네. 아, 우리 정훈이가 잘했어요 오늘. 자, 오늘 팩트인스타 정신없이 놀았는데요. 네. 마칠 시간이 됐어. 저희가 2년 만에 또 팩트인스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저희들끼리의 추억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가 이제 막 카운트다운으로 앨범 시작했는데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또 팩트인스타의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해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1급 비밀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부터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My favorite time. 어렵고 생소한 팬덤 용어를 파헤쳐보는 시간. 덩크피디. 예. 자, 오늘의 팬덤 용어 우리 유건 선생님께서도 알려주실 텐데 어떤 또 단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멤버들별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팬들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멤버들도 다 다른데요. 오늘 덩크피디아에서 새롭게 등재될 용어는 아이돌 멤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바로 입구맨입니다. 입구맨? 네. 입구맨? 출연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 않나요? 왠지 입구맨,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 중에서 입구맨이 있다는 얘기죠. 그치, 네. 그러면 그 뭔가... 서로들 다 그... 네. 자기 그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 말 잘하는 친구 아닙니까? 입구맨? 아, 그러니까 좀 말을 잘하는. 말 담당. 아, 입구맨. 그런 걸 예, 갑상선맨. 갑상선맨. 그거랑 좀 진짜 비슷한 의미일 것 같기도 입구맨. 하고요. 네, 참 아쉽게 아닌가요? 한문으로 해석을 하셔서 좀 틀리셨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입구예요. 입덕이라고 하죠? 네. 네, 덕질의 아. 입덕을 시작? 시키는 멤버, 입덕맴이라고 볼 네.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네. 네. 이 멤버를 통해서 내가 이 그룹의 덕질을 이 입구로 들어간다, 아~ 입덕된다라는 의미로 뭔가 시작되는 네, 멤버구나. 시작되는 이 그룹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멤버를 입구맨이라고 합니다. 그 멤버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 네, 멤버들을 그렇죠. 좋아하는 이 멤버가 나의 입구였다 이런 느낌. 그렇구나. 그거 최애 멤버 뭐 그거 뭐 그런 얘기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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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 뭐 그 중에서 그 제일 좋아하는 멤버 한 명씩 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입구 멤버랑 뭐 의미가 뭐 비슷한 그러게요. 게 되는 건가 어떻게 그러게. 되는 건가? 이게 사실 여기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약간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건 입구 멤버는 네. 그 그룹을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멤버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마마무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화사라는 멤버에 관심이 생겨서 동영상도 찾아보고 앨범도 사고 음원도 찾아 듣고 했는데. 이 그룹을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솔라라는 멤버가 노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너 최애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내 최애는 솔라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입구 멤버는 화사, 최애 멤버는 솔라가 되는 거죠. 왜 예전에는 그런 광고 카피 있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입구 멤버는 변하지 않지만 최애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네. 맞아. 우리가 처음에 그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을 봤을 때 야, 유건이 있잖아. 야, 유건이 있는데 그 왼쪽에 그 머리 긴 애 있잖아. 걔 매력 있던데? 네네. 뭐 이런 식이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돌 그 그룹마다 그 대표적인 그 입구 멤버가 있죠? 예, 당연합니다. 예. 보통 입구 멤버들은 팬들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마력, 즉 팀 내에서 비주얼을 담당하는 멤버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방탄소년단에는 진, 아스트로의 차은우, SF9의 로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걸그룹 멤버 가운데서는 트와이스의 쯔위, 레드벨벳의 아이린, 또 블랙핑크의 제니가 대표적인 입구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오늘 그 유관 씨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어떤 건지 확 와닿네. 저희 그 처음에 클로마 할 때 야, 염경원 반듯하게 잘생겼잖아. 이렇게 했다가 야, 옆에 그 유기견 뭐야? 유기견 좋아했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식이네. 시작은 염경원 씨.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은 우리 지상열 씨. 아, 맞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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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사실 때 보통 아이돌 그룹을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뭐 멤버별로 캐릭터도 굉장히 확실하고 포지션도 좀 다르고 뭔가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사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분이 너무 최고고 이 노래에서는 이분이 너무 최고고 이럴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회전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룹을 좋아하면은 최애 멤버가 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회전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마무는 진짜 회전문 그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마마무 멤버 한 명 한 명 다 매력이 있다라는 네. 뜻이에요. 뭐 덕후피디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요즘 팬덤 분들이 너무 센스 있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입구 멤버를 거쳐서 이제 최아 입구 멤버를 시작을 해서 최애를 거쳐서 회전문을 돌면 이제 어느 날
진짜 진성 팬이 될 거다. 어,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사이언스 TV예요? 뭐예요? 아유 어지러워. 입구 멤버 최 거쳐서 진성 팬. 네, 보통 그러죠. 그래요. 한번 이번에 그 만나볼 네. 분들은 아마도 팀에서 입구 멤버보다는 인기 멤버들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현장 네. 인스타에서 확인해봅니다. 고고! 슈퍼주니어의 감성 발라더 규현. 엑소의 열정만수로 소고가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로 열연을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웃는 남자 그린플랜 역을 맡은 규현입니다. 그린플랜 역을 맡은 소호입니다. 모차르트 이후 4년 만에 뮤지컬로 돌아온 규현. 걱정은 없었을까요? 저번 주에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준비해온 거를 100%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리허설 때부터 우리 함께 해주시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연출해주시는 분들부터 뭐 음악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계속 들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분들의 말을 믿고 아,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더니 또 좋은 만족할 만한 무대를 해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해버렸네요. 아쉬운 점 없는 건가요? 저는 만족을 해버렸습니다. 더욱더 네. 저를 더 만족시킬 수 있어 더욱더 만족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공연을 해나갈 거고요. 한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호가 뮤지컬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노래하고 연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뮤지컬이 저한테는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한 작품이라도 뮤지컬 작품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고요.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특별하고 정말 저한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끔찍한 외모지만 순수한 마음을 지닌 그린 플랜을 연기한 두 사람. 서로를 향한 마음도 따뜻합니다. 우리 수호 씨 같은 경우는 단점 아니고 장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뭘 하는지 간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감미로운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까이서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말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은 같아도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귀인 플랜과 면윈 플랜 관점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대에서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관객들을 그래도 기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즐겁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흐름에 괜찮다면 또 연출가님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면 좀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웃음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그 다크나이트 조커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좀 조커랑 캐릭터에 대해서 웃는 남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교집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기적으로 뭔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의 비주얼을 홀려왔다가 묵직한 감동까지 챙겨가는 뮤지컬 웃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네가 제대로 보여줬어. 진짜 괴물. 네, 뮤지컬 웃는 남자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슈퍼주니어 규현 그리고 엑소의 수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건 씨도 사실 예전에 또 뮤지컬을 도전을 했었잖아요. 네, 저 장면을 보면서 뭔가 기록이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까지 뮤지컬 작품을 한 7작품 정도 했었는데요. 네, 빨리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네. 무대에 서고 싶어지네요. 야, 7개 있으면 예술의 전당 아들인데요. 예, 야 많이 했네. 또 이게 뮤지컬은 네. 가요 발성이랑 또 달라요. 오오. 그래서
가요 발성일 저희 노래로 예를 들면 네, 네. 좀 보여줘봐요. 허리란 곡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이런 가요적인 네. 발성을 뮤지컬 발성으로 부르면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하면서 약간 저 뒤까지 되게 멀리 뻗어나가게 동굴 같은 느낌이다. 약간 저한테 매주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저도 원래 되게 쿠맹맹이 소리였거든요. 약간 이런 목소리였는데 이렇게 뮤지컬을 하면서 발성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유건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 뮤지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이제 내구성이 확실히 단단해지더라고요. 단단했어요. 발성이 네. 굉장히 많이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무장 해제시킬 K-POP 신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까요? K-POP 잠금 해제. K-POP 잠금 해제. 안녕하세요.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래퍼 프리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프리키는 이 앞에 와서 보면 키가 생각보다 크다. 프리키! 시그니처 사운드가 이제 매 곡마다 앞에 프리키!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뭔가 이제 외국의 아티스트 릴펌이나 약간 스모크펄프라는 래퍼가 있는데 매번 앞에다가 막 릴펌, 막 스모크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거 되게 신선하다 너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녹음을 이제 하는데 그냥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프리키! 이게 약간 제일 듣기에 뭔가 재밌고 뭔가 좀 찰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러운데 되게 재밌으면서 뭔가 귀에 쏙 박히는 게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프리키! 신곡 룸미러는 이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누군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이어가고 싶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 너한테 뭐 달려가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아무래도 가사에 뭐 Right to you, 막 Right with you 막 이런 가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새벽이나 아니면 해질녘 약간 좀 센치한 그런 느낌일 때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 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타 있다면은 좀 더 배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 달렸었지 for my domba 거울에 비친 나의 뒷모습 내일 없는 듯이 마주빈 내 코 I don't know what's wrong 그저 걸어 홀로 약간 이런 가사인데 이 부분은 그냥 예전에 약간 그런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때를 약간의 경험담이기도 한데 지금의 뭔가 상황과 좀 대비되는 약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 음악에 있는 거 세 가지는 우선은 제 자신, 멋, 그리고 사랑. 제 자신은 가사를 쓸 때 항상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100% 제 경험이랑 맞물려서 이제 쓰다 보니까는 제 자신이 아무래도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멋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악을 만들 때 우선은 메시지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선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들리는 거에 대한 그런 멋
이런 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멋을 꼽았고, 사랑은 사람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냥 돈에 대한 사랑, 노는 거에 대한 사랑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 음악에 없는 거는 한 가지인데 거짓인 것 같습니다. 되게 최근까지는 제가 음악에 막 좀 있어 보이려고 좀 뭐 나는 돈 많다 뭐 다이아몬드 차고 할 거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제가 최근에서야 느낀 게 프리키가 아니라 좀 다른 누군가? 내가 그냥 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너무 확 세게 받아서 거짓말을 확 빼겠다 해서 뭐 그 이후로는 가사에 최대한 거짓말을 안 쓰고 과감 없이 거짓 없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된 것 같아서 이제 거짓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타이틀은 갓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선망이 대상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제가 그만큼 갈고 닦아야겠지만 스스로를 갓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사람들한테 베풀 수도 있고 제 스스로도 멋져질 수 있는 약간 위에서 하늘에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활동 계획은 싱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룸미러 같은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의 EP도 하나 이제 구상 중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올해는 좀 약간 이런 미디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공연장에서 최대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키! 네,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프리키였고 이번에 나온 싱글 룸미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나올 많은 곡들도 많이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목소리가 예 되게 좋네요. 오, 맞아요. 예,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예 래퍼 프리키. 프리키. 아 맞습니다. 예. 자 이 프리키와 함께 이분들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계 신선한 록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아이돌 밴드인데요. 투지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팩트업에 찾아오는데요. 1월 20일 낮 3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 예. 현장에 오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 선물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득템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락 바람을 이제 그 예고하는 이제 아이돌 밴드라고 했는데 이제 투지인데 네. 노안이 와서 저 야 락 밴드 이름이 투자야. 예, 예. 신기하네. 투자. 오 투자야. 어, 야 괜찮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만화로 달랐어요. 예, 투자. 인스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풍성한 예, K-POP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